네, 인공위성에 대한 열진공 시험은 위성이 로켓에 실려서 발사하고 나서 정상 궤도에 가기까지, 그 다음에 정상 궤도에 도달해서 이제 궤도 운동을 하면서 겪게 되는 압력과 온도 환경을 모사해주는 시험입니다. 압력은 10억 분의 1 기압 이하의 아주 낮은 진공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온도 같은 경우는 그 우주 궤도에서 진공 상태에서는 대류 열전달 현상이 없기 때문에 태양을 보는 경우에는 영상 100도 이상의 아주 고온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그 다음 태양을 보지 않는 식기간 동안에는 그 영하 100도 이하로까지 이제 낮은 온도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 열진공 챔버는 크게 이제 베셀, 진공 베셀이라는 진공 용기가 있고요. 그 내부에 이제 열교환 슈라우드라는 이제 온도를 조절해주는 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진공 용기 내부의 압력을 10억 분의 1 기압 이하로 그 진공 펌프들, 다단계 진공 펌프들을 이용해서 이제 잡아주게 되고, 이후에 이제 열교환 슈라우드 쪽에 액체 질소 또는 질소 가스를 공급해서 이제 원하는 온도를 구현을 하게 됩니다. 열진공 시험이 우주 궤도에 나가기 전에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우주 궤도에 나갔을 때 얼마나 잘 작동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게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모든 팀들이 정말 신경을 곤두세우고 24시간 3교대로 그 신경을 집중해서 계속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피로도는 많이 누적되기는 하지만 워낙 중요한 시험이다 보니까 다들 이제 최선을 다해서 이제 시험에 임하고 있습니다.